지난 9월 4일 교육처 공사로 부임한 주한중국대사관 아이온거 교육공사가 첫 방문을 아산에 위치한 선문대학교로 선택하였습니다. 선문대 아산 캠퍼스를 방문한 아이온거 교육공사는 황선조 총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어학과 학생 및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선문대의 국제화 역량에 맞춰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국과의 교육협력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특히 아이온거 교육공사는 중국어학과 교수진의 증조대사전 및 기타 중국 연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열람해보고 싶은 열정을 표했습니다. 이번 특강에서 교육공사는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을 제시하면서 한중 수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 특강은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. 한편 선문대는 76개국 1,66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글로벌 부총장 제도와 선문 글로벌 플라이 제도 등을 통해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상 SBS 한서희였습니다.